게임 참 재밌다 그죠? 올. 요렇게 하시면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. 콤보 나름 꽤 익숙해졌는데. 죽어라 하면서 바뀝니다. 이펙트나 데미지 상황이. 아니 버퍼 아키라가 쓰던 테크닉을 왜 화랑한테 줘? 좀 딴 거 줘라 딴 거. 똑같은 거 아니에요. 데미지도 달라지고 대사도 달라집니다. 레이지 유지가 되는구나. 피 회복이 됐어. 근데 레이지는 그대로 또 들고 있어. 전 캐릭이 요시화 뭐 이런 거야? 작살인데? 오마에와もう死んでいる. 잭 불쌍해 나왔다. 오, 상단의 피 여전히 건재하고. 슈커. 요렇게 될 수 있다는 거. 굿, 굿. 저거 플러스 한 3 정도 되는 느낌이네.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. 되게 불쌍하네. 그냥 손패링 되죠. 공중 한타. 아. 뭐였지? 3타가 뭐였지? 죽어. 로하이하고 왼발 뛰는 거예요.
아마 그럴 거예요. 죽고. 좀 깔끔하게 나와주면은 갖게 될 것 같긴 한데. 아 진짜요? 잭 불쌍해. 죽고. 네, 거의 비슷하게 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잭 어떻게 해요? 잭 어떡하죠? 저런 칠살기 같은 건 없어. 울겠네. 어! 리프트 아퍼 프레임 바뀌었어요. 죽고. 홍찬님 하위. 오케이. 안 넘어지네 이제. 그러게요. 방금도 죽을 피해였지 않냐? 공격을 해서 피가 찼어?
우엑 우엑 여전히 카운터 시 콤보는 들어가고 어 꽤 아픈데? 네크로야 저는 지금 체력 차는 건 안 보이고요. 때리는 게 바빠서. 패스 쪽이 살짝 딜레이가 있긴 하네요. 굿. 게임이 너무 낯설다. 게임이 낯선데 꽤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 나. 무한 콤보잖아. 방금 저거 줌마 계속 때리면 죽을 때까지 주마 맞아야 되는 그런 거 좀 멈춰. 나도 방금 무한 콤보였네. 오케이,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.